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린트는 여러 장이네요, 그죠? 자, 쉬는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 복습 문제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 해설은 제가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해설을 해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풀어봐야 돼,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프린트는 요거 핵심 정리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 괄호넣기죠. 수업 끝나서 복습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거. 그래서 괄호넣기 할 때는 볼펜으로 하면 안 돼요. 연필로 해서 틀리면 또 수정하고, 그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만 복습해 주세요. 참 죄송하네요. 프린트가 너무 많아서. 자, 오늘 일단은 92페이지 한번 보죠. 복습 좀 하자고요. 92쪽. 자, 개정법이 12번 기타라고 그랬죠? 이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가액이 증가되죠? 그럼 가액이 증가될 때는 뭐다? 자, 이 토지가 있잖아, 토지. 자, 토지. 자, 건물 안에 아직 이렇게 예. 이렇게 뭐를 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이 안에 뭐다? 정원 등을 설치하죠? 건물 안에. 자, 이럴 때는 누구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 건물 안에 정원 등을 설치했을 때는 건물 가액이 증가되죠? 그럴 때는 건축물 소유자, 92쪽. 자, 그 다음 이제 밑에는 뭐다?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했잖아. 땅 위에, 토지 위에다가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또는 도로 포장 등을 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건물 아래에 있을 때는 뭐다? 건축물 소유자. 건물 밖에, 땅 위에, 건물 밖에 있을 때는 밑에 뭐다? 토지 소유자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개정법이다. 건물 안에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 건물 밖에 있으면 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93쪽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나와 있죠? 의의. 과점주주는 비상장 엔드 몇 프로 초과다? 50% 초과죠?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두 번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배웠죠? 그리고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도 돼요, 과점주주는.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뭐다?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설립시. 자, 설립시는 과세 안 하죠?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설립일 이후에만 납세할 의무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과점주주는 갑돌이가 40%. 그럼 50%가 안 넘죠? 아니야. 그럼 배우자를 통해서, 친족을 통해서 배우자가 20%다. 그러면 토탈 몇 프로다? 60%. 그럼 이 애는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합쳐서 이렇게. 그래서 과점주주라 그래요. 과점주주. 그래서 몇 프로 초과다? 50% 초과. 일명과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가 있는 자.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60%다. 근데 딱 배우자가 20%잖아. 근데 이 과점주주 상호간에 이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40%니까 배우자가 참 괜찮으니까 이렇게 10%를 줘서 이전시켰다고요. 이전시키더라도 전체 지분은 60%죠?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럼 이 애는 몇 프로가 돼? 30. 이 애도 몇 프로? 30. 그래서 40, 20이니까 불공평하죠?
항상 동동하게 살아야 돼, 인생은. 그래서 몇 프로야? 30, 30은 가점주주 간의 상호 간에는 납부알로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자, 그 다음 3번. 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자, 그럼 60%잖아. 이거 최초잖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요. 최초로 60%. 그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60% 모두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뭐다? 과세 대상 물건 총액이 100억이야. 100억. 그러면 여기다 몇 프로 곱하는 거야? 60% 모두. 그러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이렇게. 그다음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그래서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최초 과점주주예요. 그래서 작은 뭐다? 모두. 그래서 지분비율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최초는. 최초는 처음이잖아. 우리가 대부분 처음 결혼하지? 처음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모든 거를 줘 의심해. 처음에는. 이따 남아봐. 말. 처음부터 이거 아이고 저 웃기지 말아요. 아 미치겠어. 처음은 판단력 부족에 의해서 모두 다 주는 거야. 최초는 그래서 뭐다. 모두 절대 증가분 하면 안 된다고요. 모두. 자 넘어가죠. 그래도 94쪽 봐요. 박스. 자 설립시 몇 프로다? 30. 과점주주가 아니죠? 50%가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증자 또는 취득해서 주식을. 그럼 40%네. 그럼 지분 합계는 몇 프로? 70%. 그럼 이에는 과점주주인데 최초의 과점주주죠? 처음으로. 그럼 지분 비율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모두 70% 까고 세금 계산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생략하고 자 70% 취득세를 냈겠죠? 70% 지분 비율을 갖고 만약에 부동산 등이 100억이라면 70억에 2% 곱해서 취득세 냈어요. 자 4번. 자 이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70%다. 70% 증자에 의해서 증자가 뭐다?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증자에 의해서 또는 뭐다? 승계 취득합니다. 이전 받아서 주주로부터. 그래서 10%를 취득했어. 증자 또는 취득했다고요. 10% 승계 취득한 거야.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그럼 지분 비율 몇 프로야? 8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 주주야? 이미. 앞에서 이미 과점 주주잖아요. 이미 과점 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됐죠? 그럼 이럴 때는 전부가 아니라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 몇 프로? 10%. 왜? 70% 냈기 때문에. 70%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야.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 기존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이다. 자, 출제는 딱 여기까지만 돼요. 자, 첫 번째.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일 이후 지분 비율이 증가됐을 때는 뭐다? 증가분. 그리고 최초로 과점주주 됐을 때는 뭐다? 지분 비율 모두. 이렇게.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이 나왔네. 오른쪽 95쪽 문제. 자, 2번 나와 있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일 때 취득세가 과세대리게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박스 기억 나왔다. 설립시. 설립시는 무조건 과세를 안 하죠? X. 자,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잖아. 그럼 최초로 과점주주는 과세하죠? 뭐를 과세해? 지분 비율 모두. 그래서 항상 최초 작은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하고 이미 과점주주는 앞에서 한번 냈죠?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만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네. 이미 과점주주죠. 이것은 그래서 주식을 취득해서 비율이 증가됐잖아. 그럼 증가되면 증가분만 과세해요. 자, 리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 이전 이거 40% 20% 10% 이전 됐지?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에서 한번 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럼 아닌 거를 물어보네. 아닌 거는 뭐다? 기업과 리을 두 개네. 두 개. 자, 그 다음 넘어가요. 96쪽. 자, 과점주주 끝났어요.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거 두 번 배웠잖아요. 그죠? 옛날에? 맨날 안 했대. 11월, 12월. 아유, 알았어. 자, 우간 96쪽 봐요. 취득 시기. 자, 취득 시기 보자고요. 자, 취득 시기. 취득하는 첫날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유상만 알면 돼요. 이번 시험은 유상만. 유상만 알면 된다고요. 자, 취득세는 뭐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돼? 60일. 그래서 취득하는 첫날 이게 취득식이에요. 취득일이다.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상.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원시, 간주, 뒤지게 많아요.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만. 그래서 96쪽.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취득일을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유상. 자, 그럼 가운데 뭐다? 항상 기준은 뭐다? 취득일은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일이다. 잔금 기준이라고요. 잔금.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잔금 지급일. 잔금을 주면은 내 거지? 잔금 기준이에요. 그럼 잔금도 뭐와 뭘로 나눈다? 사실상과 취득세는 계약상으로 나눈다. 그럼 잔금 지급일이 사실상이 왜 붙었어요?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죠? 객관적이다 이거지. 1번 객관적.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독수리 오형제가 있지? 국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가네. 다섯 개는 언제나 잔금 지급일이 확인할 수 있는 거래죠? 1번 국가, 2번 수입, 3번 공경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다섯 개. 이거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몇 번만 주의하라? 판결문. 판결문은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과로 화해 조서는 안 믿어준다. 합의한 거니까. 그럼 화해 조서는 어디로 간다? 계약상으로 가겠죠? 다섯 개. 자,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를 인정한다? 계약서. 계약상.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계약서를 인정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일반적인 거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인정한다. 일일이 사실관계를 못 따진다고요. 그래서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죠? 그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자, 그 다음 2번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정해야죠.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명시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 3번. 검증받은 거래잖아. 그럼 검증받은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여섯 가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것은 계약서를 인정해요. 계약상. 자, 그 다음 4번. 자,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포인트가 뭐다?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며칠 이내에 해제를 시켜야 돼. 60일.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아니하고 그럴 때는 입증하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넘어가죠. 자, 그래서 박스가 나오잖아. 이런 서류를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 60일 이내에. 그래서 3번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계약 해제 신고서 60일 이내에 제출하라. 어떻게 제출해야 돼요? 출발이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린다고요.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얘기죠. 원칙은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연부. 자, 이번에는 뭐다? 연부.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이거는 연으로 나누는 거죠? 나왔네. 연. 어떤 연?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야? 2년 이상. 어떤 연? 2년. 이거. 가장 안 까먹는 거. 2년. 계약서를 2년 이상 쓰면 연부라 그래. 그럼 연부는 취득일이 절대로 계약상을 안 쓰죠? 사실상 반드시 연부가 들어가야 돼요. 연부금 지급일. 왜 이에는 계약상을 안 쓴다? 연부는 누구랑 거래하는 거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요. 개인 간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종시로부터 갑돌이가 땅을 취득하면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연나면 어떤 년? 2년. 그럼 2년은 어떤 년이야? 사연이 많은 년. 사연. 걔 기억년 하면 큰일 나. 사연. 두 달 전에 배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사연. 무슨, 됐죠? 이거 전부 뭐야? 그럼 유상은 취득일이 몇 가지야? 세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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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어요? 단, 항상 1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어디로 가? 등기등록일. 2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리고 3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등록일.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이에요. 그래서 4번 나왔네. 4번 나왔잖아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연 전에. 전에 등기가 들어가면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그래서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원칙, 원칙, 원칙이에요. 섞어서 계산 안 해요. 자, 그럼 원인이 뭐일 때? 무상.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지금 뭐다? 무상. 무상은 상대방을 안 따져.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역. 계약일이야. 계약일? 절대 징역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왜 계약일이야? 그래야 취득세를 빨리 걷잖아. 그래서 취득세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죠? 계약서를 쓰는 순간 법률 행위가 일어나는 거야. 계약일. 증여받은 날 하면 취득세가 늦게 들어오잖아. 계약일. 그리고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 언제다? 상속 개시일. 유증은 뭐다? 유언에 의한 증여도 죽어야 넘어가지. 세법은 유증 개시일.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99쪽 3번. 자, 무슨 취득? 원시. 이번에는 원시잖아. 자,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죠, 내가?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 있죠? 미리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법조문이에요.
읽어보면 돼.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심화 강의로 합니다. 넘어가죠. 원시 끝났네. 자, 그 다음 100페이지. 양괄호 5번.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원시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1번. 공사, 중공, 인가일. 인가차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시험은 지문이 길잖아. 그럼 2번은 다만, 공사, 중공, 인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이죠? 앞에 게 없어져. 전에 뭐 했다는 거야? 허가를 받거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전에. 그럼 결국은 뭐다? 셋 중 빠른 날. 앞에 게 없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자, 1번. 간주취득도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지목 변경도 똑같이 결론은 뭐다? 중 빠른 날. 자, 5번 기타. 이혼했네. 이혼해서 재산분할 받았죠? 등기쳐야지. 재산분할 받으면 등기칠 때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납부하라? 등기등록일까지. 이거는 딱 하나예요. 등기등록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 이혼해서 뭐 받았다? 재산분할.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쳐야 돼요. 그럼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라? 등기등록일까지. 주변에 이혼한 분 계세요 혹시? 이쪽은 건강이 악화됐나 봐. 맛있는 거 많이 줘요. 이렇게.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위에 1번 한번 풀어봐요. 꼭대기. 102쪽. 제가 안 풀면 죽어도 안 풀어. 101쪽, 102쪽 꼭대기. 다 유상, 사실상이죠. 몇 개? 다섯 개. 국수, 공판장. 다섯 개 하는 게 답이다. 답은 4번이나 검증.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지? 무조건 뭐를 인정한다? 계약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지. 단, 다 유상이에요,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요.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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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무상은 계약일로 가요. 유상. 그래서 5번. 5번도 유상이죠? 근데 무상이라면 계약일로 바뀌어요, 증여니까. 다 유상일 때 쓰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일이 결정되면 세금 계산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간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산출 세액. 그래서 신고 납부하고 지금부터 뭐다? 과세 표준. 세 글자로 뭐다? 종가세. 그럼 여기에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 가액. 가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럼 가액으로 계산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자, 그러니까 똑같아, 이것도. 유상. 유상일 때만.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가 있다? 원칙. 그 다음 뭐가 있어? 예외. 그 다음 이렇게 특례로 나눠. 근데 취득일은 전부 뭐야? 전부 원칙, 원칙, 원칙이에요. 취득 시기는. 자, 그럼 취득가액을 계약서를 갖고 신고가 들어가지? 신고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를 신고한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고요. 신고가액. 스스로 알아서.
그럼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그럼 여기에서 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연부금액은 이 경우 나와 있잖아. 1번에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을 신고한다. 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신고합니다. 이거 20억, 20억, 5년을 써서 20억, 20억, 5년을 썼다고요. 100억짜리. 그럼 취득세를 5번 낸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한다. 연부는 왜 법을 만들었어?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계약서를 5년 썼어. 100억. 그럼 1년에 20억씩 주잖아. 그럼 총액이 아니라 취득세를 5번 내는 거예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줬다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왜? 계약금도 돈이 나가는 거지.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자, 신고하라 이거지. 신고했어. 근데 신고하되 예외가 있죠.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뭐다? 시가표준액. 이 밑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적게 신고해.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예외는 시가표준액이다. 어떨 때? 박스. 신고를 안 했어. 또는 시가표준액 표시가 없어. 당연히 시가표준액으로 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번이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럼 상속 증여받으면 등기차야죠? 여기 보세요. 상속 증여받으면 뭐를 과표로 할까요? 시가표준액. 거래금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큰 금액으로 결정해요. 큰 금액. 자, 넘어가죠. 자, 나왔다. 그럼 시가표준액이 뭔지 알아야지. 기억.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104조. 언제까지 발표하나요? 개별개별 단값? 5월 말.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그 다음 니은.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래. 그래서 기역 니은을 합쳐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토지주택. 그 다음 밑에 2번. 주택외 건축물. 학원 건물. 학원 건물. 시가표준액 어떻게 만들까요? 복잡하잖아 벌써. 2번. 내려왔어요? 주택외 건축물? 내려왔냐고요? 자, 이런 공식을 통하는 거야. 건물 신축 기준가액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죠? 이런 공식을 통해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만든다. 결국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적혀있죠? 적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저 이번에. 아, 이런 지수 등을 통해서 이거는 출제할 수가 없잖아. 복잡하니까. 결국 누가 만들어? 1년에 한 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뭐다? 시가표준액이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104페이지 과로에 2번 하고 있잖아요. 다 적혀 있어요? 없어요? 적혀 있죠? 자, 특례. 자, 특례는 이거는 언제나 일편단심. 언제나 원칙이 뭐다?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 연부로 취득하면 언제나 연부금액만 써. 사실상, 왜 사실상이 붙었다?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다. 확인되는 거래죠? 속일 수 없는 거. 몇 개? 여섯 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 여기는 여섯 개예요. 이 다섯 개에다가
다섯 개에다가 뭐를 하나 한다? 검증 여섯 개. 검증 딱 별 붙여 있죠. 6번에 이거 개정법이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 그럼 검증받은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자, 근데 검증을 5억을 받았어. 그럼 5억을 신고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신고할 수 있잖아. 엉터리 신고할 수 있어요, 5억을. 그래서 딱 보니까 5억의 신고가 들어가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확인된 금액, 확인된 금액이 6억이야. 올해 반드시 알아야 돼요. 6억.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는 5억이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6억이야. 그럴 때는 5억으로 가지 않고 뭐다?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이 검증된 가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확인된 금액이 검증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하면 안 돼요.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 6억이 과세표준이라고요. 적혀있죠 거기? 다 복습하는 거잖아. 세법 할 게 없잖아요. 일주일에 10분만 공부해도 10분도 안 해. 자, 그럼 뭐 끝났어? 유상. 자, 여기 봐. 유상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단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4번. 나머지 잡동사니.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다? 개인. 개인이 뭐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죠? 그럼 몇 프로 넘게 취득가액을 증명하라? 90% 넘게. 이건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뭐했어?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럼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이렇게. 그럼 박스가 뭐다? 1번. 공사를 법인에게 맡겼지? 박스. 그럼 법인 장부로 증명하라. 그 다음 2번은 인테리어 같은 거는 개인에게 맡길 수 있죠? 그럼 뭘로 증명하라?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라. 3번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 다녀? 건대. 건대 어디에 있어? 대구에 있잖아. 대구.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대구 지금 안정되고 있죠? 지금 수도권이 난리야. 지금 교회 땜시. 저도 하느님을 믿어. 제발 좀 교회도 안 갔으면 좋겠어. 주말에. 얼마든지 코로나 끝나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 사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시국이 비상사태잖아요. 좀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 우리 집 사람 성당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나가는 순간 나 이혼한다 그랬어. 안 나가더라고. 몰라, 살짝살짝 또 주변에서 만나요, 또. 그걸 알고 있어. 나 코로나 걸렸다. 바로 이혼한 거야, 이제. 좀 말 좀 들어야지, 사람들이. 그거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써야지? 나 오늘 오송역에 내렸잖아. 꼭 안 쓰는 인간들이 있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아, 지킬 거는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뭐,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집에서도 2m 떨어져서 먹어요. 집에서도 말을 안 해. 그냥 눈만 보고 먹는 거야, 그냥. 우리 집 사람은 이거를 좋아해. 얘기 그만 나라 그래.
코로나 끝나서 다 하자 그래. 자, 90%. 응. 어디에 있다? 대구. 90%. 대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간조취득. 107페이지. 간조취득 나왔잖아요.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근데 거기 네모.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뭐를 한다? 소요된 비용. 게다가 박스 결론이 나왔다. 과세표준 구분. 신제축은 박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 자, 넘어가죠.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했던 거 지금 됐어. 그 다음 지목 변경. 자, 108쪽 별 딱 붙여요. 지목 변경. 자, 잘 봐요. 구체적으로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지목을 변경한 거죠? 간주취득이잖아. 그래서 1억짜리가 얼마 됐다? 5억. 그럼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소요된 비용. 3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예요? 증가한 가액은 1억짜리가 5배로 뛰었지? 얼마? 4억. 그럼 4억은 누구의 과세표준이다? 개인. 그 다음 법인은 무조건 장부로 증명하면 소요된 비용.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 개인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그 다음 2번 예외가 나왔잖아. 판결문 또는 밑줄 그어 법인장부. 법인장부로 증명했을 때는 법인은 절대 증가한 가액 못 써요. 그 비용. 그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라고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다섯 배가 뛰었잖아.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 세금이 싸. 소요된 비용. 그 비용. 자, 근데 이제 떠와나 건너뛰어서 이제 잘 봐요.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4억을 신고하지? 그럼 개인은 그냥 증가한 가액 신고하는 거야. 그럼 법은 뭐를 갖고 취득세를 계산할까요? 시가표준액.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 그냥 증가한 가액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요. 이 4억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게 뭐다? 시가표준액 갖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증가한 가액을 길게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 뺀 가액 4억을 얘기한다.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 증가분이에요. 뺀 가액. 이게 어디 나왔어요? 박스 나왔네. 박스. 꼭대기. 시가표준액. 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기준으로 1회 가액에서 2회 가액을 합한 가액 하면 되는데 뺀 가액. 그럼 1회 가액이 뭐다?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괄호는 보지 말고. 2번.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이게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 뺀 가액. 즉 시가표준액 차익을 얘기하죠. 뺀 가액. 뺀 가액이 얼마야? 4억. 여기까지네요. 자, 그 다음 109쪽.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어? 어, 지난번에 옛날에 상관도 왔잖아. 그 다음. 다 빨간 걸로 다 돼 있네. 오른쪽에 복습해왔나 봐다. 1, 2월 달에? 어,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하자고요. 취득 가격의 범위. 자, 취득 가격의 범위. 이거를 얘기합니다. 유상. 사실상 취득하면 돈이 나가는 거지? 진짜예요? 예? 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어? 분명히 했는데 안 했대. 좌우간호. 아, 갑자기 열이 나네, 이거. 그래도 다 했어요, 이거? 근데요, 프린트 한번 봐요, 오늘. 여기 개정법이 있어요, 오늘 프린트. 여기, 여기 없는 게 내가 찍어왔어요.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1페이지. 자, 취득세 나와 있죠? 오늘 프린트 이거. 괄호놓기 프린트. 1번, 과세 대상. 지난주에 배웠죠? 취득의 구분, 납세의 무자. 그 다음 취득시기 오늘 배웠어요. 자, 넘겨봐요. 자, 그 다음 이제 과세표준 배웠잖아요. 지금 배웠죠? 그리고 박스, 사실상 취득가에게 포함되는 간접비용. 포함되지 않은 거 나눠서요. 취득과 관련된 거는 포함해. 알아들었어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포함되지 않고. 자, 그래서 괄호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교재 한번 봐요. 자, 109쪽. 109쪽 나와 있어요? 박스. 1번. 사실상 취득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 유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와 뭐를 더한다?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으로 한다. 더해서 뭐가 된다? 취득 가격이 된다. 그리고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그럼 취득 가액은 다섯 글자 뭐가 된다? 할인된 금액. 자, 그럼 1번부터 8번까지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지? 왜 포함해?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1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자금 필요하잖아. 그럼 금융비용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별 딱 붙여 있나요? 할부, 연부도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 한 번에 못 주니까. 단, 법인만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뭐다? 제외. 그 3번도 중개부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2번, 3번은 법인은 장부로 증명할 수 있죠? 포함. 개인은 증명을 못하니까 제외.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왜 포함합니까? 농지, 법에 따른 거니까. 법에 따라 지출하는 거는 포함해요. 법에 따른 거니까. 의무적이니까. 포함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왜 포함한다?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은 왜 포함하나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약정한 게 뭐야?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 채무를 인수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잖아. 약정한 거니까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 7번은 뭐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죠? 국민주택 채권 왜 매입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만기 전에 팔면 손해나잖아.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 차손. 그 다음 취득가에게 포함되지 않는 거. 왜 포함한대? 어, 취득에 필요 없는 거니까. 취득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번 판매를 위한 거. 취득과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전기, 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죠? 누가 분담하는 거야? 이용자가 분담하는 거. 이용자는 언제 돈이 나가? 취득 후. 취득 후 전기, 가스 쓰잖아요. 취득할 때는 전기, 가스 안 써요. 이상하다. 저는 입주 전에 가서 사건 많은데 전기를 틀어봤대. 그건 어떻게 되냐?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말아요.
사금이 뭔지 알아요? 그래, 자, 그 다음. 사전 점검. 전기가스는 취득 후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외, 이용자. 그 다음, 3번, 이주비 이런 거는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 별개니까 제외, 별개.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부가가치세.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할인액은 왜 제외한다?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됐어요? 네, 프린트 한번 봐요. 오늘 프린트 2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만 그 딱 네 칸으로 넣어놨잖아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이번에 개정된 게 6번이야. 6번. 딱 별 붙여 있죠? 별 있잖아, 오른쪽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붙박이 가구, 가전. 지금 이거 프린트를 필요하고 그랬잖아, 지금.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책과 프린트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6번,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건축물 유지 또는 증대시간 설치 비용도 올해부터는 이거 돈 나가는 거잖아. 붙박이 가구가 딱 설치하면 돈 다 나가는 거야. 그래도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에 포함. 그 다음 7번,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아까 배웠잖아. 건물 안에 설치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그래서 6번, 7번은 까만 별은 개정법이에요. 다 돈 나가는 거예요. 이 별 표시는 개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봐. 1페이지. 아니야, 위에 참. 과세표준 나왔잖아. 과세표준 나와 있어요? 거기 별 있잖아. 별. 3번에. 별 있어요? 없어요? 이 페이지 위에 특례. 국수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근데 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뭐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으로 가요. 이거 개정법이라고요. 지금 차치를 못해. 이 페이지. 과세표준 끝났잖아. 이거 지금 설명했잖아, 네가. 확인된 금액. 아까 설명했죠? 이 과로는 복습용이에요. 연필로 해야 돼, 연필로. 볼펜으로 해서 시커멓게 해놓고 적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란 얘기예요. 참 이제 공부할 게 뒤지게 많아졌어. 지금 이렇게 이게 괄호 놓기까지 안 해 또. 왜? 책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문제 몇 문제야? 7개. 이거는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풀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몇 개를 맞출 수 있는가? 다른 학원은 평균이 2개입니다. 평균이 2개. 찍어도 하나는 맞춰. 그래서 수업 마치기 5분 전 해설해 드릴게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